귀여워. 짜루 손님,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한주? 엄청 싱싱합니다. 비주얼 미쳤죠? 바로 텐트 안에서 보이는 뷰거든요. 이 뷰 공짜예요. 노지거든요. 이래서 캠핑을 하나 봐요, 여러분. 짜잔! 와, 또 한 바가지 묻혔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신났어. 거긴 안 돼. 제발 가지마. 이렇게 갯벌은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저 옆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여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 엄마 너 버리고 갈 거야.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요.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우리 애기. 옳지? 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루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노지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전세캠이고요. 여기 바로 앞에 바닷가가 그냥 쫙 펼쳐져 있어요. 짜루가 마음대로 뛰어놀 수도 있고 저도 짜루 보면서 그리고 바다 보면서 또 열심히 술을 한잔 해야겠죠? 지금 여기가 노지다 보니까 바닥 평탄화도 조금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잔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이거 줍고 바닥부터 평탄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그치? 와, 일로 와. 이게 뭐야, 이게? 다 지쳤어요? 도깨비풀. 짜루님. 짜루님. 빨라. 오래기. 우와. 짜루 조심해. 오늘의 저희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왔어요. 이렇게 탄색으로 테이블이랑 의자를 세팅했고요. 오늘 제 목숨을 유지해줄 아주 소중한 등유난로. 일단 파워뱅크를 갖고 왔는데요. 등유난로를 쓰다가 조금 추운 감이 있으면 전기장판이랑 사용하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요거는 일단 저녁에 날씨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야전 침대랑 침낭. 여기다가 자충 매트 하나 깔아줬고요. 요거는 침낭 라이너인데 오늘 날씨 보고서 침낭 라이너까지 필지 아니면 핫팩만 터트리고 잘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 점프점프. 점프점프 했어요? 자, 여기 엄마 숨겼어, 뭐가. 자, 먹어봐. 옳지. 옳지. 먹어봐. 먹어. 꼭 먹어.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세팅을 끝냈고요. 오늘은
색다르게 아주 특별한 세팅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저는 성향이 되게 좀 독특한 게 호텔보다는 아기자기한 민박 이런 거 좋아하고 호화로운 음식보다는 포차에서 포장마차에서 막 이렇게 뭐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서울 가면 광장시장이랑 종로 포장마차 거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면 포장마차 갈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서울까지 갈 수 없으니 이렇게 포장마차를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할미 옷을 입고 온 것도 있어요. 짜잔! 그래서 오늘은 포장마차 소품을 몇 가지 사왔습니다. 이렇게 빠질 수 없는 갈대 발, 그리고 포장마차 천막, 국놀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직접 간판을 만들어서 벽에다 한번 걸어보려고 해요. 천막이랑 발이 무겁지가 않은 편이라 이 조그만 네오디움으로도 충분히 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몇 개 사왔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네오디움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문이 없어서 네오디움을 붙일 수가 없어요. 지금 끈으로도 고정이 안 되고 네오디움으로도 안 돼서 그냥 이렇게 가로로 세워놨습니다. 오늘의 포장마차 메뉴는 3개예요. 네? 고갈비 얼마일까요? 10,000원 할게요. 예. 해물. 자, 해물파전 얼마 갈까요? 요즘 물가가 꽤 비싸요. 15,000원 할게요. 그 다음에 골뱅이탕. 아, 골뱅이탕이 어묵 넣어야 되는데 어묵 안 갖고 왔다. 아, 원래 월묵 골뱅이탕이었는데 그냥 골뱅이탕으로 할게요. 골뱅이탕 15,000원. 지금 이게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술 무제한, 안주시키면 공짜. 참고로 이 안주들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안주 추천을 받았거든요. 구독자분들이랑 인친분께서 이렇게 먹어보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귀여워. 여러분, 그리고 또 귀여운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짜잔! 짜루 티를 하나 또 맞췄습니다. 여기 보시면 짜루 이렇게 있고요. 우리 짜루 미용했을 때 요 사진을 넣었어요. 나중에 짜루가 인기가 조금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짜루를 좋아해 주시면 요 티도 굿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와, 짜루 왔어요. 일로 오세요. 일로 와보세요. 짜루 몰골 좀 한번 보여드리자. 일로 와봐. 어떻게 그렇게 했어? 오, 야야야야. 짜루가 왔어요. 놀다가 혼자 뛰어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에휴, 사고뭉치. 여기 텐트 안에서 내내 등유난로를 틀 줄 알고 등유난로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세 가지, 요거 세 개 준비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춥지도 않고 좀 시원해요. 제가 세팅을 막 하고 앉아서 그런지. 그래서 이솝가스로 먼저 해물파전 만들어 먹어볼게요. 오, 내 사랑. 기다려. 올라와 빨리. 그렇지, 먹어. 여러분, 바로 텐트 안에서 보이는 뷰거든요. 진짜 너무 이뻐요.
이거 너무 좋아. 어떡해. 또 나 혼자 있어. 전세캠. 짜루, 너무 좋지? 아, 엄마만 좋아? 짜루, 추루 더 먹고 싶어? 안 돼. 제가 백패킹용 경량 스토브 하나랑 다리까지 이렇게 크게 있는 강연 버너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중간 버너가 하나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요거 캠프원을 하나 샀습니다. 저는 음식을 정말 많이 쏟고 사고를 많이 치는 성격이라 이렇게 발 3개짜리 말고 4개짜리를 찾았거든요. 딱 요 캠프원이 발이 4개라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정감 있진 않네. 짜루 손님, 뭘로 준비해드릴까요? 안주? 안주 어떤 거야? 요거요? 요걸로 준비해드려요? 저희 짜루 손님께서 해물파전을 준비해달라고 하니. 아!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여러분, 저 자신이 없어요. 아, 어떡했네. 아, 어떡해. 이건 해물파전이 아니라 해물 그리고 파전인데? 맛만 있으면 되죠, 뭐. 참나. 이게 약간 죽처럼 됐거든요? 이유가 아마도 이 냉동 해물을 좀 해동을 안 시키고 바로 해서 그런가 물이 좀 나왔어요. 아니 이게 지금 비주얼 쪘다가 안 익은 반죽을 먹게 생겼거든요? 뭐 맛만 좋으면 되니까 바짝 익힐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안주가 완성됐습니다. 비주얼에 놀라지 마세요. 뚜루뚜루뚜 뚜뚜루루루. 술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막걸리로 가봅시다. 아니 여기다 넣으려고 이렇게 계란도 갖고 왔거든요? 근데 계란도 깜빡했어.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전 만드는 거엔 소질이 없나 봐요. 여러분 탄산. 짜루 어떡하냐. 짜루 간식 줬는데도 기분 안 좋은 것 같아요. 저기요 짜루님 빨리 들어오세요. 올라 추로 추로 올라. 그래도 맛있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너무 맛있어. 아까 파전 망쳐서 조금 슬펐거든요? 계란도 안 넣고 파전도 망하고 조금 슬펐는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너무 맛있다. 엎드리면 줄게. 엎드려. 엎드려. 아이고, 우리 집에도 잘 들어오네. 저는 몰랐는데 부침가루에 그 간이 돼 있나 봐요. 제가 그 반죽할 때도 소금을 안 넣고 간장도 깜빡했는데 지금 간이 너무 잘 맞아. 나 좀 요리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생각보다 비가 꽤 많이 와요.
그 텐트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아시죠? 뭔가 타닥타닥 딱 그 듣기 좋은 그 소리 그 정도로 오거든요. 들려드릴게요. 어때요? 너무 좋죠? 저는 비 소식이 내일 이제 정리할 때쯤에 온다고만 들었어서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이래서 캠핑을 하나 봐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파전에 막걸리 준비했는데 날씨가 도와줘요. 그럼 여러분도 한잔 하세요. 짠! 이거 파전도 거의 다 먹었어요. 자로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거 떼줄게. 떼줄게. 가만히 있어. 아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요, 아저씨. 아저씨, 가만히 있어봐요. 에휴, 이게 뭐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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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안 돼. 이거 입고 가야 돼. 안 돼. 어디 이렇게 다녀온 거야? 응? 재밌었어? 어디 이렇게 잘 다녔어? 가만히, 가만히. 됐어. 가. 너 가고 싶은데 가. 너 가고 싶은데 가. 이거 벗겨줘? 이건 싫지? 자, 이제 가. 가, 이제. 알지. 가세요. 따로 신났어? 따로 들어. 알지. 왜가 신났어? 왜가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제발 제발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제발 제발. 아니야, 거기 아니야. 오늘은 안 돼. 노지라서 씻을 데 없어. 안 돼 안 돼. 나 어휴, 그래 그래. 가. 거기 가지 마. 뒤에 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자로, 자로. 알지. 저 지금 비 맞고 산책 중이에요. 이렇게 갯벌이에요, 다. 여기는 모래사장. 이렇게. 자로는 지금 저기 가고 있습니다. 저는 빗소리 들으면서 좀 누워있다가 해지면 두 번째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짜루는 가출했어요. 지금 우비 입히고 밖에 한번 싹 돌았거든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은가 혼자 또 마실을 나갔습니다. 엄마랑 누워있자. 으쌰. 우와. 여러분 뷰를 보세요. 진짜 미쳤죠? 이 뷰 공짜예요. 노지거든요. 아이, 짜로 왔어요? 짜로 왔어요? 짜로, 어디 놀다 왔어요? 와, 또 한 바가지 묻혀왔어. 미치겠다. 잘 놀다 왔어? 떼떼하고 왔어. 이거 엄마한테 이제 너무 힘들어서 떼달라고 왔구만. 응? 에휴, 일로와, 올라와. 엄마 떼줄게. 일로 올라와. 이게 뭐야? 짜루야? 이게 뭐야? 짜루. 저기요. 이게 뭐예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어? 죽고 싶어요? 잘했어,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어디 갔다 왔어? 어, 우리 개 어디 갔다 왔어? 추워, 추워. 들어가, 그만. 뭐냐 이 자식아. 까불어. 뭘 으르렁거려 네가. 네가 으르렁거리면 어쩔 건데. 까불지 마. 자, 빨리. 해물파전이랑 막걸리 먹으니까 배가 어느 정도 불러서 바로 조금 헤비한 건 못 먹겠고 고등어 한 마리 양념 싹 해가지고 또 술이랑 한 잔 마셔볼게요. 제가 사실 고갈비를 몇 번 안 먹어봤어요. 근데 인친분들이 포장마차에 뭐가 어울릴까 하니까 고갈비를 한 세 분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등어랑 이 양념을 제가 직접 만들어 왔는데 고등어가 짜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는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이 마켓컬리 고등어가 덜 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한번 뜯어서 물로 헹궈줄게요. 여러분 이게 별로 안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이 상부망 빼고 요리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다 칼집을 냈어야 됐나? 뭔가 이걸 스며들려면 칼집을 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칼이 없어요. 올라와! 올라와! 빨리! 올라와!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올라와! 어이씨! 앉아있어! 무서워!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안 와줘? 괜찮아, 우리 애기. 오, 괜찮아. 무서웠어, 짜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우리 애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군대 팡팡팡. 팡팡팡팡팡팡팡팡. 팡팡팡팡팡. 팡팡팡팡팡. 놀랬죠? 짜잔! 여러분, 드디어 고갈비 완성입니다. 여러분, 술은 뭐 마실까요? 소주는 이따 골뱅이탕에 먹어야 돼서 아껴놔야 되고 맥주? 맥주 한 잔 해볼게요. 근데 또 병따개가 없쥬. 이거 따볼까? 오씨. 대박! 짠 짜루 짠! 짠! 여러분 짠! 오, 세 모금 먹으니까 3분의 1이 없었어요. 이게 여수 수제 맥주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마크도 없습니다. 약간 에일맥주 느낌도 나면서 약간 흑맥주 맛? 독특해요. 맛있습니다. 이 정도면 비주얼 몇 점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히려 양념을 더 많이 발라가지고 좀 매콤? 매콤? 달콤? 이렇게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양념을 계속 바르면서 구워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고등어가 조금 짤까봐 일부러 양념도 적게 만들어 왔거든요. 살짝 너무 고등어 맛만 나는 느낌?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양념 많은 데는 맛있어. 고등어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골뱅이탕을 등유난로 위에다가 끓여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등유난로 위에는 좀 끓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스토브를 다시 체결을 했고요. 두 번째는 우레탄창을 좀 활용하려고 했는데 자루가 작고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밖에가 뭐가 보이는 건지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냥 스킨을 다 닫도록 하겠습니다. 짜루야 좀 내려가봐. 응? 내려가봐. 어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쩐 우리에게. 짜루 안 보이게 닫자. 됐지? 안 보이지 아무것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짜라란. 여러분 대박이죠? 이게 처음에 택배를 받고 나서 물에 한번 헹궜거든요. 근데 골뱅이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액을 막 엄청 내뱉는데 와 그때 너무 신기하면서도 조금 이상했어요. 시원하게 무를 갖고 왔는데 칼이 없어서 가위로 잘라야 돼요. 으쌰. 이게 골뱅이가 싱싱하면은 내장까지 쏙 빠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 보세요. 와 제가 또 내장 킬러잖아요. 이거 좀만 더 익혀가지고 내장까지 쏙 빼서 소주랑 먹으면 그냥 죽어 죽어. 와 근데 이게 스토브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제 경량 스토브를 했었으면 바로 엎질렸을 텐데.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비주얼 미쳤죠? 여러분 짠! 아 골뱅이 너무 기대돼. 장갑을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대박. 일부러 내일 아침에는 우동사리 넣어서 먹으려고 골뱅이를 진짜 엄청 깨끗하게 씻었어요. 거의 한 30번은 씻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육수가 어묵탕 베이스라서 오늘 국물 떠먹어도 되고 내일은 여기 우동사리 넣어서 딱 먹으려고요.
문은 안 익었다. 저는 이렇게 여기 크게 썰은 파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여러분, 저 요리 왜 이렇게 잘해요? 아, 다진 마늘 넣으니까 레전드다. 대장이 안 빠지는데요? 대박! 요게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골뱅이가 이렇게 점액이 엄청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미끄덩한 식감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렇게 잡았을 때 깨끗하게 점액을 빨리 씻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팍 넣어야 점액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뭔가 기분이 나빴을 때 점액을 계속 뱉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어제 계속 씻는데 점액 계속 뱉어서 확 얼려버리고 다시 이제 해동해서 한 번 더 씻고 그 다음에 다시 뜨거운 물에 팍 넣었거든요. 그럼 점액이 거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데 되게 불편한 것도 없고 뭐 미끄덩거리는 그런 식감도 없어요. 여기 내장까지 나왔어요. 제가 이걸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와, 여러분, 골뱅이는 이 내장 먹는 거가 끝인 것 같아요. 와, 내장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 저는 방금 유튜브 라이브 1시간 반 정도 하고 주전부리랑 술 한잔 하고 잘 거예요. 아, 빗소리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끝. 막잔입니다. 뜨거. 너무 맛있다. 쫀득이 짱이야. 내려갈 거야? 째로? 이거 봐봐. 가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저놈의 새끼가. 야. 진짜 깨끗하죠? 지금 실내는 이렇게 19도, 20도거든요? 그래서
잘 때 땀 흘리면서 잤어요. 밖에도 따뜻한 줄 알고 히트텍에 그냥 할매 조끼만 입고서 나갔거든요. 와, 너무 추워요. 손이 꽝꽝 얼었어. 아침밥은 어제 골뱅이탕 국물을 깨끗하게 따로 빼놨었거든요. 여기다가 우동사리 넣어서 이 총각김치랑 먹고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물도 다 썼다. 엄마 이거 좀 쓸게. 이 우동사리가 양이 별로 안 되네. 우동사리 면이 진짜 적네요. 벌써 다 먹었어요. 없어. 왜 거기 있어요? 쟤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엄마한테 와. 일로 와. 말도 안 들어요. 어쩌라는 거야? 쟤를 왜? 왜? 왜요, 왜요? 산책 갔다 올까? 응? 산책 갔다 올까? 아, 우리 애기 산책 갈까? 산책 가? 짜러 가고 싶은데 가봐. 내가 가고 싶다. 가.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거기 갈 거야. 가보자. 가. 응? 가. 괜찮아. 오, 가 괜찮아. 가도 돼. 알지? 오, 거긴 안 되는데. 응, 가.